레슨 때 연희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. 음악을 하는 저도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. 일단 매일같이 피드백 해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연희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기타 수업을 해주셨던 유지호 선생님과 작곡 수업을 맡아주셨던 여예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또 학원 오면 매일같이 힘차게 인사해주시고 스케줄 관리해주셨던 수현 실장님과 선비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잘될 거라고 말씀해주셨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신 주변 분들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예린이는 음역대가 넓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린이가 가진 밝고 명랑한 성격과 반전의 시너지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. 예린아, 어린 나이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경쟁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수업하는 내내 즐거웠어. 대학 가서도 행복하길 바래. 초반에는 음악 이론 작업과 곡을 분석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자신만의 색을 나타내는 자작곡 만드는 수업을 했습니다. 예린아 대학생 된 거 너무 축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음악생활 즐겁게 하고 예린이가 쓴 자작곡도 기대하고 있을게. 대학생 된 거 축하해. 코드 보이싱하고 리듬 스트로크 그리고 아르페지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켰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시곡을 연습할 때 있어서 어쿠스틱 기타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집중해서 수업하였습니다. 예린아 학급 생활 즐겁게 잘하고 앞으로 음악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.